기본 인사 정도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니하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 같이 니하오. 니하오. 그러면 뭐 희령이면 뭐 희령이한테 송신이 니하오 니하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니하오마, 원래 알던 사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보는 사이. 그런 사이에는 니하오마를 쓰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니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안녕하세요는 뭐라고요? 니하오. 니하오. 뭐 여러분들한테 니하오 할 수 있지만 따자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따자하오. 따자하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법을 배웠으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도 배워야겠죠? 헤어질 때 이게 짜이젠 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할 때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짜이젠. 그러면 저희 이제 이거 다 끝나고 갈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짜이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갈 때, 갈 때 뭐라고 할까요? 짜이젠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이름을 배웠죠? 이름을 배웠으면 그냥 우리 한국어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갑자기 나 뭐 나 승희령 이러고 네, 어쨌든 앞에 나를 붙이잖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를 붙이잖아요. 그럴 때는 워짜오라고 붙이고 땡땡땡이라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워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중국어로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워짜오 땡땡땡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짜오什么名字? 네, 이게 약간 욕처럼 들려가지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생활 중국어 중에 하나긴 한데 원래는 니치빤라마 라고 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같이 니치빤라마 니치빤라마 다같이 니치빤라마. 오늘 벌써 니하오, 따자하오, 짜이젠, 워짜오, 누구누구누구, 니칠반으로 벌써 다섯 문장이나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고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문제를 내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자,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뭘까요? 자, 이 친구가 먼저 들어주세요. 니하오, 니, 제대로? 니하오. 우리는 여러분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조. 성조가 제일 중요하죠. 이 성조라는 게 여기 영어 위에 이런 거 붙어 있죠. 이런 게 성조인데 이런 거를 잘 지켜야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하오가 아니라 니하오. 니하오. 오케이. 아 이제 다시. 니하오. 자,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니하오마. 니하오. 이 친구 다자하오. 근데 크게. 다자하오. 다시 한번. 다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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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지막 잘가 인사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다들 미치 빠르마 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구파파, 어느 주구파파에 와서 배운 친구들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야 미치 빠르마 이러면 야 그거 아니야 미치 빠르마 라고 붙여주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 야 미치 빠르마 이러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고요? 미치 빠르마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저희 중국학과에서 준비한 토론회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